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오늘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3.2% 하락한 반면 S&P500 지수는 6.91% 올랐습니다. 이에 따라 두 나라의 대표 지수 간 차이는 10.11%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2011년 2월에 기록한 9.5%포인트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두 나라 증시 간 간극이 벌어진 배경엔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우려가 꼽히고 있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경기 민간 업종과 정보기술, 자동차 등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업종 비중이 S&P에서는 28.8%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8.9%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가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.